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규제 지역을 정한 뒤에 그 안에서는 뭐 대출 한도를 줄이고 또 세금도 더 내도록 해왔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이런 규제 지역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규제 안 받는 지역들을 찾아가면서 그쪽의 집값까지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희원 기자가 부산 지역 부동산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가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7월 16억 원에 팔렸던 131제곱미터형, 최근엔 20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넉 달 만에 4억 7천만 원, 30% 정도 뛴 겁니다. 급상승했죠, 수직으로. 3, 4개월 전부터 엄청 바빴었고요.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 플러스 투기죠. 지난해 11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부산 집값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른바 해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10월 초부터 뭐 불불장이라 할 정도로 많이. 몇 달 전만 해도 해안가 신축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 어느 곳을 가지고 해운대 라인 쪽이나 재개발 구역장 찾아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변 오래된 아파트로도 집값 상승세가 번지면서 부산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일이 나니까 어떤 기본 2억은 그냥 올라가지만 어떤 데는 뭐 4억씩 올라갑니다.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규제 지역이 아니어서 대출을 한껏 끼거나 전세를 낀 갭 투자로라도 집을 빨리 사려는 움직임이 늘었습니다. 규제 지역 재지정이 임박했다는 소문은 조바심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이게. 그런 분들이 좀 보다 보니까 규제 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어쩌는지 살려고 하는데. 정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산 지역 집값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내리면 풀고 오르면 다시 조이는 식의 규제론 항상 뒷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SBS 재희원입니다.